나라 높이 곰도다샤 오기야 멀리 곰 빛이 오시라 Thank you.
토왕, 토백, 토부모들 안녕하신가? 히, 어서 어서 오사이다. 경치 좋은 곰나무 설매를 찾아주시니 고마워. 고야. 토지값은 얼만가? 아이고, 요새 땅금이 장난 아니고야. 봐, 저기 계룡산 맞박이 백설처럼 희어멀건 해졌고야. 쉬오쉬오 부재내라. 바야흐로 고만 하루가 온 놀이 중심이 된다는 고야. 시방 삼아 오라게 20년 만에 백제 다시 큰 나라 전하 으뜸 되었으니 한 1500년 지나서도 그럴 거야. 알아서 주시고야. 고야. 알아서? 그럼 백립. 아, 여기가 명당 이러고요. 천립. 명당도 아주 천하 대명당이라고야. 그럼 오천립. 아이구야, 인자 이제 또 못해 먹고슈. 그럼 일만립. 뭐야? 일만립? 와! 정중 그러시면 계약서 쓰라 코야. 좋소. 망자 성명은? 나 사마. 사마라야? 사마? 앞에 돈으로 도지신 도왕 도백 도부모 연봉 2033 관료에게 나아가 선적 땅을 사들여 면을 만들었음을 기록하. 1500년 외다 너의 고야. 고야. 여기는 바다 푸른 고마나
찾아 예 왔소. 곤지 피로써 맺은 형제의 우애, 백제와 왜 두 나라 조정에 튼튼하니 어서 건너가 고구려 침범에 맞설 지원군을 조발하라. 예, 어라. 허나 왕비를 제게 주어 동행케 하소서. 임신한 네 형수를? 형왕의 신임을 오진케 하소서. 함께 가거라. 그리고 왕자를 낳거든 백제로 다시 보내다오. 예, 허라하, 강령하옵소서. 허라하, 만삭의 몸으로 떠나옵니다. 부디 왕자를 낳으시오. 허라하.
섬에서 태어났으니 섬아이, 섬아, 너는 섬아다, 섬아. 선왕 들이시여, 이 아이 사마를 품어 살펴주시옵소서. 선왕 들이시여, 이 아이 사마를 품어 살펴주시옵소서. 하거라 내 아들아, 검푸른 창공이 있어 태양은 더욱 빛나고, 너른 대지가 있어 만생명 살 수 있는 법. 백성이라는 바다가 있어야 군주라는 배를 띄울 수 있고, 만 백성을 우선하고서야 비로소 어라하가 되는 법. 바다 건너 고국이 없고서야 어찌 우리가 있겠느냐. 사마야. 네, 어머니. 아이고! 아차차 아리수물이 펄펄 끓어 넘쳐, 아차차 늙은 용이 강물 밖으로 뛰쳐나와, 사나운 건물이 물어 뜯는구나. 아차차 한성한 무너진다. 아차차 아리수가 뒤뜨는다. 아차차 아차차 아차차. 아이고 무너졌다.
왔다. 분주한 신라지 어머 불타버린 한성 보고 넋이 빠졌네. 이대로 있다가 전멸이다. 발바! 살아남은 자들은 나를 따르라. 우리의 갈 곳은 고마나루군. 살아남은 자들아 문주왕을 따르라. 살아남은 자들아 문주왕을 따르라. 조상들의 길부터 고마나루로 선행인 요새 고마나루로 가자. 태우고 한 번에 건너야 이문이 남는 장사란 말씀. 저놈들까지 오늘 네가 죽고 싶은 게야. 간다 간다 내가 간다. 험나루 패싸공 내가 간다. 한성도 망 한판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아 무슨 상관이 있대요. 저와 같은 나루살이야 오늘 당장 배고픈데 얼마나 벌어야 살 수 있나 오로지 그 생각뿐이오. 하범 그만하고 나중에 곰나루 뱃사공이 백제 살렸단 말 안 듣고 싶어서 그래야. 아이코 누구야 이게 곰 아가씨 안기령 아니오. 귀한 분들이시네 어서. 아이고 곰 아가씨가 그렇다면 얼른 싸게 퍼뜩 당장 후딱 잠그 훈련랑 반짝 올라다니오. 변함과 사냐가 도망을 쳐내 임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앙꼬미 달꼬미 자식을 하고 황노라 부서 돌아온다. 어하 군바가 나가간다. 이리도 저리도 나간다. 어할 씨고 씨고 들어간다. 잘 씨고 씨고 들어간다. 사마 형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모대야, 이제 너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한성이 무너지고 계로왕께서 아차산 고원이 되신 지 5, 6년.
반드시 복수를. 웅진으로 가서 문주왕과 삼군왕 그리고 나의 아버지 곤지까지 죽인 병관 자평 해구를 반드시 응징하고 왕실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현민, 도와주십시오. 그래, 함께 웅진으로 가자. 자, 받아라, 선조들이 물려주신 대백제의 신궁. 이제 너에게 주마. 가자, 함께 웅진으로 가자. 사마와 무대, 무대와 사마, 그 좋은 형제. 바다 건너 풍랑을 뚫고 가자. 함께 웅진으로 가자. 그리고 나의 아버지 곤지까지 죽인 병관 자평 해구 천벌을 받으라! 시원한 강바람,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곰사당, 곰나루
나무와 풀 꿈속에도 그리던 정겨운 산천 백제궁궐이 있는 공산성 가파른 성곽 아래 굽이치는 고마가 곰나루 솔바다 아래 강변을 거닐던 그대 외로운 나를 따스히 맞아준 고마 내 사랑 그대가 강건 넘어시던 날 내 전갈이요. 아련역 탐라가 혼란하여 신속히 안정을 도모하고 오라는 왕명입니다. 백중 나 모대 활 이 활로 어디
아, 눈이 폭설이 내리는구나. 온 세상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어. 너도 나처럼 이 눈에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게냐? 웬 놈들이냐? 이제 때가 되었소. 아, 가림 성주 백가. 20여 년 동안 내 최측근 위사자평으로 나의 호의를 맡았던 자네가 왕년의 기상은 어디 가시고 백가! 어라! 그만 보내드려라. 예! 하! 자! 내 이놈 백가! 왕년의 기상은 어디 가시고 백제 전하의 신궁 동서왕이 아끼던 백제 왕실의 왕 이제 내 거다. 모대 동성왕은 죽었다. 오늘 이 거사는 훗날 폭군을 물리친 대업으로 기억될지니 폭군의 세력이 도성 안팎으로 숨어들었으니 속히 공산성으로 가서 측근들을 소탕하라. 예! 왕족 세력과 사마의 여인까지 당장 잡아들여 잠수하라! 예! 동성왕의 시대는 가고 새 세상이 온다. 이건 알아! 이건 알아! 고만 인연이 사마의 연인이렸다. 귀한 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너는 누구냐? 역시 시골뜨기라 겁없이 거칠구나. 반반한 네 얼굴 상하기 전에 가만히 있거라. 철이 바뀌면 벌나비도 다른 꽃을 찾는 법.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나는 어떠하냐? 응? 비열한 승냥이 같은 놈들. 이런 곰나루 변방 천안계 집초지의 감히 뭐라 천하의 주인이 바뀐 줄을 모르고 이런 곰같이 미련한 년 사마와 가까이 한 인연으로 죽음을 자초할 줄은 몰랐을 것이라. 여봐라, 내일 아침 명이 나면 인연을 가장 먼저 죽여라. 이리 와라. 이건 알아. 다쳐라 인연. 응? 이건 아, 오시오. 누구냐? 우두성 성주 해명이요. 달솔 해명. 사마, 탐라는 무사히 다녀오시니까. 아랫역 탐라의 세력이 만만치 않아 동분서주하던 중에 급보를 받고 달려왔소. 해명, 어찌된 일이오? 가림 성주 백가가 폭설로 발이 묶인 어라하를 마포촌에서 시해하고 그 측근들을 잡아 가두었는데 사마님과 가까이 지냈던 고마 아가씨도 끌고 와 죽인다 합니다. 고마를?
해명은 당장 우두성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백가를 잡아오시오. 예! 분부 받들겠나이다. 기다려라 고마. 올려가자 대포가 달려가자. 척토마여 천지는 어둠에 짓눌려 오늘도 하얗게 숨죽인 사나 가녀린 늙꽃 한 송이라는 게 너는 이 밤. 아침 해가 밝아오면 이슬방울 떨어지나니 내일이 오기 전에 내일이 오기 전에 몰려가자 태풍아 달려가자 촉토마여 해가 간다 사마가 간다. We'll be right back.
나는 나와 항복하라! 네 신하된 도리로 어찌 동성왕을 시해했는가? 천명을 따라 폭군을 처단한 것일 뿐 무도한 자에게 심판을!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저 강물에 던져라. 자 이제 혼란은 끝났다. 창칼을 녹여 농기구 만들자. 수로를 정비하고 저수지 만들어 농토를 넓히자. 굶주린 이들에게 나라의 곳간을 열어주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옥문을 열어 방면하라. 저 푸른 망망대해 끝없이 펼쳐질 대백제 무궁한 영광이 하여 모두 앞으로 나아가자. 많았어, 고마. 고마, 당신. 네, 사마. 지금 제 뱃속에 당신의 아이가 자라나고 있어요. 장하시오, 고마. 밝은 땅 백제, 꽃나무 무성한 고마나루에서 맺은 우리 사랑의 결실이니 이 아이의 이름은 밝을 명, 꽃나무 무성할 농 명농이라 부릅시다. 명농. 명농아, 부디 왕자로 태어나 이 예비 뒤를 이어 대백제의 성군이 되거라. 이제 우리 함께 대백제 하나가 되자. 고구려가 쳐들어올 것이니 우리가 먼저 일어서자.
고목성의 천으로 빨갛게 지켜라. 대절구여, 고구려의 수목성을 공격하라. 정일군사 3,000명은 나를 따라 위천의 북쪽으로 진격하라. 진격하라! 다시는 고구려가 우리 백제를 넘보지 못하게. 정일군사 3,000명 위천군도 진격! 백제 다시 일어서니 백제 승리하니 무령 백제 달솔 사우는 쌍연섬을 쌓아라. 예, 보라. 남쪽으로 가자. 저 아래 전라도 땅 끝까지 백제다. 가자! 다투지 말아라, 싸움을 그쳐라. 날린 재를 등용하고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고 제방을 쌓아 농토를 넓혀 배고픔이가 없게 하자. 사신을 보내어 우리 백제가 다시 큰 나라 되었음을 널리 알려라. 외왕실의 찬항 무도한 무열을 무찌르고 개체 천왕이 등극할 수 있도록 백제기에 힘을 모아라. 개미년 8월 10일 내 동생 왕에게 장수를 기원하며 개중 비직과 예인 금줄이 두 사람을 보내어 좋은 백동 200칸으로 이 청동 거울을 만들었으니 자 받아라. 나의 신표다.
주시네.